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김소영입니다. 요즘 초겨울 날씨를 보이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은데요. 오늘은 온난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상으로는 기온이 비슷한데 유난히 추운 날이 있으시죠? 이는 체감 온도가 더 낮기 때문인데요. 기상청 누리집에서는 11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시간별 현재 기온 이외에 체감 온도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 많이 들어보셨죠? 체감 온도란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낸 지수인데요. 온도계로 재는 온도가 아니라 날씨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온도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체감 온도 산출식은 풍속과 기온의 관계식으로 풍속이 강할수록 기온이 낮을수록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영하 10도에서 풍속이 시간당 5km 약 1.4m/s로 불면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이지만 시간당 20km 약 5.5m/s로 불면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로 떨어집니다. 기상청에서는 체감 온도 지수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 지수 마이너스 45 미만이면 위험 단계로, 이때는 노출된 피부가 몇분 내에 얼어 동상에 걸리게 되고, 야외 활동 시 저체온증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외출 시 방풍 보온 기능이 있는 옷을 착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원인을 잠시 살펴보면 하층으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찬 공기 위로 상승하여 구름대가 발달하여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오고 있으며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도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에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압골 통과 후 내일부터 중국 북부 지방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상층 찬 공기도 남하하여 기온이 떨어지고 고기압이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하에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이 3도인데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6도에 머물겠고, 모레 아침에는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영하 3도를 비롯하여 전국 내륙이 0도 이하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되겠으나, 다시 온도냉이 다가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겨울철에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외출 시 보온 의류, 목도리, 장갑 등을 잘 착용하셔서 추운 겨울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